안녕하세요. 로프드랍입니다. 오늘 탁구 잡담 주제는요. 로키사의 아렉스톤이라는 러버 시리즈 1 러버에 대해서 잠시 언박싱 및 이제 첫 인상을 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. 며칠 뒤에 리뷰를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러버를 제가 지금 들고 온 이유는 우선 로키의 공식 수입 업체는 탁구닷컴이고요. 그리고 로키는 중국의 신생 브랜드로 제가 알기로는 한 4년 정도 된 굉장히 좀 짧은 역사를 갖고 있지만 또 굉장히 재미있는 라켓과 러버들을 만들고 그리고 또 앞으로 발전 가능성도 있고요. 그런 좀 주목할 만한 브랜드인데 근데 생각보다 큰 인기를 지금 끌고 있지는 못해요. 사실 로키 이 제품을 제가 처음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탁구닷컴 갔을 때 몇 개 시타해 봤는데 꽤 괜찮더라고요. 꽤 괜찮았지만 제가 이제 실제로 사용해 본 로키 제품은 사실 아직 없어요. 라켓도 그렇고 러버도 그렇고.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이 로키라는 이 브랜드가 그렇게 허술한 그런 잠깐 만들어졌다가 사라질 만한 브랜드도 아닐 것 같고 그리고 또 여러 중국 브랜드 중에 이제 카피 제품 흔히 이제 DHS 쪽에 있는 라켓이나 러버들을 카피해서 파는 그런 브랜드들과 달리 자신들만의 아이덴티티가 확실한 그런 브랜드라고 알고 있어서 한번 관심 갖고 그리고 이 러버를 좀 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고가의 그런 러버들을 추천 뭐 드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지금 제 채널에 구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가성비 쪽을 원하시기 때문에 아렉스톤을 최근에 굉장히 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서 아마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사용 후기가 거의 없더라고요. 한 군데 정도 제가 보긴 했는데 그래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제가 우선 요거 한번 사서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. 우선 여기 보시면은 로키의 이제 공식 모델은 왕하오 선수이고요. 왕하오 선수이고 지금은 이제 중국 국대 코치로 지금 있죠. 그리고 사실 이 왕호 선수가 모델이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이제 돈만 주고 그리고 우리 모델 되어달라라고 한다고 그냥 모델이 된 건 아닐 것 같고 여러 가지 기업적 이미지나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아마 모델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만큼 이 지금 로키라는 브랜드가 그냥 단순한 그런 신생 그런 브랜드로 보기에는 생각보다 꽤 많이 준비되어진 그런 브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. 저는 뭐 한문이나 중국어를 잘 모르지만 이것은 이제 적색 그 러버이고요. 그리고 보면은 새로운 이제 40mm 그런 뭐 볼에 맞추어진 뭐 파워나 스핀을 뭐 만들어내기 좋은 그런 러버라고 되어 있고 뭐 제가 뭐 최근 그런 볼에 맞추어진 그런 좀 하이 테크놀리티적인 그런 러버라고 써져 있는데 사실 뭐 요 러버가 저는 그냥 아주 하이 퀄리티의 러버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가성비적으로 나쁘지 않은 정도 그냥 싸지만 또 그냥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면은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 러버를 선택해서 지금 이제 뜯고 있습니다. 사실 가성비 하면 아폴로를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. 근데 이제 아폴로 같은 경우에는 좀 하드하다라는 것과 인기가 요즘 꽤 많은지 계속 품절이 돼서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가성비적인 그런 러버 그리고 가능하다면 저는 이제 후면 쪽에
또이 중국 러브를 한번 붙여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러버를 선택을 했고, 또 하나는 이 러버가 가볍다라는 또 후기가 있더라고요. 근데 실제로 딱 들어보니까 되게 가볍습니다. 근데 스펀지가 두꺼운 느낌이에요. 딱 지금 그냥 딱 잡았는데도 스펀지가 2.3인가요? 잠시만요. 스펀지 두께가 어쨌건 맥스로는 알고 있는데, 이거 스펀지가 좀 두꺼워 보이네요. 2.3인 것 같습니다. 제가 최근 이제 스펀지들이 보통 이게 그냥 보시기엔 어떨지 모르겠는데, 딱 잡아본 순간 스펀지가 굉장히 좀 굉장히 두껍게 느껴지네요. 한번 탑시트는 중국 러버만큼 이제 점착성 러버인 것 같은데, 굉장한 약점착이입니다. 네, 굉장한 약점착이에요. 그냥 이렇게 손으로 만져봤을 때도 이게 점착성이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약점착이고요. 다만 이런 필름, 이건 되게 독특한 게 요렇게도 이제 점착성이기 때문에 붙잖아요. 여기가 이제 그 점착 물질이 전혀 없거든요. 여기 안쪽으로 붙어있던 여기는 점착성입니다. 스티커 형식이라는 거죠. 굉장히 독특하네요. 나 이런 거는 또 처음 보네. 어쨌건 탑의 품질은 여기에 조금 이렇게, 제가 이거 처음 띄워보는 거고, 그리고 뭐 다른 요런 로키의 RX톤을 계속 써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다른 건 어떨지 모르겠지만, 이렇게 약간의 스크래치가 있고, 마감적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네요. 가격이 가격인지라, 아플로보다도 더 싸기 때문에, 뭐, 그건 충분히 감안을 하고요. 우선 딱 들었을 때 굉장히 가볍습니다, 지금. 네, 러버가 굉장히 가벼운데, 뭐, 사이즈는 일반적인, 그냥 사이즈, 라고 생각이 들고, 네, 65g. 그러니까 커팅 전에 65g이에요. 굉장히 가볍네요. 이게 보통 쉐이크핸드 사이즈로 자르면은 한 46g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. 이보다 훨씬 더 가벼운 러버들이 많기는 하지만 중국 러버치고는 굉장히 좀 가벼운 느낌이고요. 이것도 약간 하이브리드한 성향입니다. 그러니까 스펀지는 단단해요. 스펀지는 확실히 단단합니다. 한 39도 정도 돼 보이는데, 이게 기존 중국 러버와는 좀 다르네요. 이 탑시시 부드러운 고무로 되어 있습니다. 눌리는 거 보이시죠? 탑이 눌리는 게. 이거 굉장히 좀 독특한, 저는 또, 그리고 돌기는 기존 전통적인 중국 러버 스타일이 아니에요. 약간 높아요. 굉장히 좀, 특이한, 확실히 평범한 러버는 아닙니다. 그러니까, RX톤을 아직 찾아전이긴 하지만, 스펀지 자체는 탄력적이고, 뭐, 독일식 스펀지나 이런 건 아니고요. 뭐, 아폴로나 이런 좀 중국에서 사용되어지는 스펀지. 그러니까, 잠시만요. 그러니까 뭐 발포 스펀지 같진 않아요. 네, 기존 이제 중국 스펀지, 이게 뭐 아주 질이 뭐 좋은 그런 스펀지는 아닌 것 같고요. 그리고 탑은 약간 투명한 속이 비치는 그런 탑을 갖고 있고, 탑이 생각보다 꽤 부드럽고 돌기가 높아요. 이렇다는 거는 이제 중국 러버들처럼 쨍쨍거리는 소리가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지만, 중국 러버처럼 딱 받쳤다가 나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묻히는 그런 성향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. 그리고 요 이제 거의 이거에 대한 후기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보았는데,
근데 이 러버의 조금의 단점이라고 할수 있는 거는 탑식과 스펀지가 쉽게 이제 좀 분리되어진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예전 제 이제 채널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중국 러버 같은 경우에는 독일이나 일본 러버는 탑식과 이 스펀지 요 부분을 살짝 녹여가지고 완전 일체형처럼 붙이는 형식인데 중국은 아직까지도 본드를 통해서 이렇게 접착시키는 방식이에요. 그러니까 녹여서 완전히 이렇게 일체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본드로 붙이는 형식이에요.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분리가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근데 되게 독특하네요. 중국 러버 중에서 이렇게 탑이 부드러운 것을 많이 보지 못했는데 이 부드러운 정도가 그리고 탑이 일반 이제 하이텐션 정도로 높아요. 포지션이 굉장히 독특합니다. 굉장히 약점차기이기는 한데 되게 약점차기거든요. 되게 약점차기이기는 한데 또 탑은 부드럽고 스펀지는 또 두꺼워요. 스펀지는 두껍고 탄력은 이탑 때문에 정확히 스펀지의 이 경도가 잘 느껴지진 않지만은 느낌상 그냥 이렇게 했을 때는 잘 감이 안 오니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38도, 39도 정도 되어지는 스펀지인 것 같아요. 근데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눌러보면 돌기가 이렇게 만져질 정도로 탑이 부드럽고 그러니까 완전 하이브리드한 그런 성향을 가진 그런 러버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저 원래 이제 백용으로 한번 붙여볼까? 가성비로 백용으로 한번 붙여볼까? 전면은 이제 아폴로 그리고 최근에 제가 또 쓰고 있는 MX 뭐 K나 뭐 요런 러버들도 있지만 가성비로 한번 꾸렸을 때 요거 한번 백용으로 붙여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아요. 예, 지금 첫 인상은 괜찮습니다. 오히려 예전에 뭐 싸구려 그런 러버들 있잖아요. 뭐 이야기 드리지 않아도 마치 뭐 일체형에 붙을 만한 러버들이거나 브랜드에서 나오긴 했지만 너무 싸구려 그런 러버들보다 퀄리티는 훨씬 좋습니다.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러버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다 보니까는 쉽게 구입을 못 하실 텐데 한번 해보고 그리고 괜찮으면 추천드리고 여러분들도 한번 쓸만한 제품이면 써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. 네. 전 지금까지 루프드라이브였고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